안녕하세요. 천하트 작업실입니다. 요즘 길을 걷다 보면 노랗게 핀 금계곡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볼 때마다 예뻐서 꼭 그려봐야지 했는데 드디어 제가 그려봤습니다. 우선 재료는 섬유형 물감으로 빼베온 세타 칼라를 사용했습니다. 색상은 레몬 옐로우 오페크, 브라이트 오렌지, 벨벳 브라운, 모스 그린을 사용하였고요. 붓은 화홍 848 2호, 바바라 75R 세필 6호, 루벤스 김모 세필 1호를 사용하였습니다. 금계국 꽃잎은 선황색을 띠고 꽃잎의 끝부분을 보면 울퉁불퉁한 곡선의 모양으로 생겼어요. 진한 노란색을 중간색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레몬 옐로우에 브라이트 오렌지를 소량씩 섞어주세요. 그런 다음 848 2호 붓에 물감을 묻힌 후에 붓을 세로 일자 방향으로 세워서 바깥에서 안쪽 방향으로 터치를 해줍니다. 이 과정 중에 꽃잎에 결이 나 있는 모양과 형태의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중간중간 레몬 옐로우 오페크를 붓끝에 콕 찍어서 그라데이션 나오게 해줍니다. 그라데이션을 내어줄 때는 미리 발라놨던 색이 마르기 전에 해주셔야지 자연스럽게 섞이면서 색상이 예쁘게 표현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활짝 핀 꽃 모양의 형태를 만들어 봅니다. 꽃을 그리실 때는 한 방향을 보고 있는 꽃이 아니라 여러 방향으로 다채롭게 피어있는 꽃들의 모습을 생각하셔서 그려봐주세요. 중간중간에 꽃봉우리도 위치를 잡아서 그려봐주세요. 꽃이 거의 완성이 되었으면 이번에는 꽃받침과 줄기를 그어보겠습니다. 김모 세필을 이용하여서 섬세하게 꽃들을 감싸고 있는 받침들을 그려봐주세요. 꽃의 줄기를 그리실 때에는 처음에는 얇게 그렸다가 너무 얇다 싶으면 덧칠을 하면서 꽃의 크기에 알맞은 굵기의 줄기를 그려줍니다.
줄기가 다 정리되고 난 후에는 꽃 부분에 입체감을 더해주기 위해서 수술 주변을 묘사해 줄 거예요. 브라이트 오렌지에 벨벳 브라운 컬러를 소량 섞어서 수술 부분 주변으로 세필 붓으로 명암을 살짝 넣어줍니다. 이 부분에서 너무 색상이 어두워져 버리면 꽃과 명암 부분이 자연스럽게 연출되지 않을 수 있으니 적절하게 톤 조절을 해주면서 표현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수술 부분을 한 번 더 덧칠과 묘사해주면서 꽃을 정리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잎사귀를 그려보겠습니다. 바바라 세필 6호 붓을 이용해서 모스 그린 물감을 붓에 듬뿍 묻혀주세요. 줄기 부분에서 시작해서 바깥쪽 방향으로 곡선이 되게 눌렀다가 떼어주면서 칠해봅니다. 뿌리에 가까운 잎사귀일수록 굵고 강한 잎사귀들을 그려놓고요. 뿌리에서 멀어지는 잎사귀들일수록 이제 막 자라난 듯한 잎사귀들처럼 작게 표현해줍니다. 이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비어있는 공간에 조화롭게 잎사귀들을 채워나갑니다. 자, 이렇게 다 그리고 나면 모든 과정이 다 끝났고 노랗게 핀 예쁜 금개국이 완성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